부산 할리 처음 왔다. 뭔가 끝까지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 난 친절하니까요. 가수도 왔어. 네. 이거 용인보다 더 큰 거야? 아니, 용인보다는 작지. 다른 브랜드는 없는데 할리로 오면은 고객 휴게실하고 필압 음료수가 공짜야. 할리로 찾는 사람들은 굳이 카페에서 8,000원씩 내고 커피 마실 필요가 없어. 여기 와서 그냥 먹으면 되거든. 이거 봐봐. 멋있어. 리뷰나무님은 뭐 타요? 나 혼다. 혼다. 진열이 잘 돼있다 여기는. 다른 데는 약간 매대 스타일이거든? 근데 여긴 정리정돈이 되게 잘 돼있어. 저 뭐야? 정비복이야? 어? 인기 상품이네요. 점프수트. 근데 다 할리 타는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입어줘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뽕매려. 다 벗어야 돼? 뽕매려면 다 벗어야 돼. 와, 여기 옷 이쁘다. 혼다 오너님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는 혼다. 그린 색깔 이쁘다. 이거 봐봐, 이거 대박이다.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블랙 트림 4,090만 원. 4,000만 원이면 블랙 트림보다 더 비싸네. 120주년 기념. 120주년 기념 컬러. 이게 또 우리는 이 뭐지, 한정판 몇 주년 기념 도색 이런 것들도 환장할 거야. 요것도 120주년 기념 컬러. 2,640만 원. 안 돼! 아, 근데 할리도 이런 거 나오네. 이거는 내가 샷! 아! 리뷰를 했는데 인기는 별로 없어. 근데 되게 크다. 엄청 예쁘게 보이는데 실제 판도 3,100만 원. 액션 스포츠랑 가격 똑같아. 되게 잘 꾸며놨다 여기. 할리를 산 다음에 그냥 딱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할리데이비슨 지점을 막 방문하면서 자기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고, 여긴 가면 할리 오너니까 대우를 해주고, 뭐처럼 커피 한잔 먹는 것도 할리를 샀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받게 해줘. 혼다는 캔커피죠. 아, 그렇지.